요즘 이러고 나가면 갑자기 사람들과 한 팀이 됩니다. 앞에도 롱패딩, 옆에도 롱패딩, 길 건너도 롱패딩.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패딩의 인기는 이미 10년이 다 되어갑니다. 부모님 등골 휘게 만든다는 등골 브레이커 기억하시죠? 그 즈음부터 유행이 시작되었는데 요즘은 롱패딩 4대 브랜드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.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롱패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대요. 근데 우리가 계속 입어온 이 수많은 패딩들, 이 속을 채우는 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패딩은 어떤 사물 속에 채워 넣는 충전재라는 뜻인데요. 롱패딩을 충전하는 건 거위의 목과 가슴에서 나오는 솜털과 날개 쪽 깃털입니다. 그리고 다 알다시피 솜털이 많을수록 패딩이 비싸지죠. 거위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은 기껏해야 140g이에요. 패딩 한번 만들려면 15마리에서 20마리의 털이 필요한 거죠. 그런데 이 솜털 깃털이 뽑히는 일, 거위들에겐 고통 그 자체입니다. 생후 10주만 되면 이렇게 털을 마구 뜯기는데요. 뽑고 다시 자라나면 또 뽑고, 거위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최대 15번가량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. 누가 봐도 명백한 동물학대다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겠죠. 그래서 나온 게 입는 채식주의라고 불리는 비건 패션입니다. 동물 털 대신 나일론, 폴리에스터 같은 인공 충전재를 채워 넣자는 건데요. 거위 털 제품보다 훨씬 싸고 충분히 따뜻한 데다가 눈과 비에도 더 강합니다. 구찌, 샤넬, 아르마니 같은 명품 브랜드들은 동물 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퍼프리를 선언했고요. 노스페이스, 아디다스, 리복 같은 아웃도어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동물 털을 사용하더라도 비윤리적인 동물 학대를 하지 않겠다며 책임다운 기준, RDS 인증 마크를 도입했습니다. 이 인증 마크 있는 제품은 동물 학대가 없었으니 믿어도 된다는 거죠. 따뜻한 옷은 당연히 필요하죠. 하지만 그 따뜻함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요? 패딩 살 때 인공 충전재 사용 제품인지 RDS 인증 마크는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보면 좋겠죠.